성령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이 도덕법, 이 아주 가장 간단한 그런 그 도덕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우리 믿는 사람으로부터서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참 놀라운 일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을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중지하고 또 불복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의로운 것을 행하고 하나님 복종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는가를 바르게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냥 매일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 그 처음 믿는 그런 신자였어요. 무엇이 바르고 잘못된 것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처음에 그 믿기 전과 같이 믿었을 때도 다른 사람 저주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너 얘기하는 그 태도, 그 방법을 좀 바꾸라고 저에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입으로부터서 더러운 말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뭐 기도도 열심히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입에 그런 그 나쁜 말 하는 것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성님께서 제 머리 가운데 깨닫게 했습니다. 그 떠난 그 친구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리고는 내가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 그것뿐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우리가 분리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보여주시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뭔가 내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가 하나님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뭔가를 나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나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계시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멀리 떠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살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멀리 떠난다. 너희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 대표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바른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의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로운 것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여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사시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고 그러는데 11절에는 그것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벌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뭐랄까 타겟은 바로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와 그의 그 행위 그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God did not make hell for human beings.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 지옥을 만드실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귀를 따라서 그 가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마귀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실제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에게 실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서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속임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심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심판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But unfortunately, most people in the world choose to be with the devil.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간 것이 잘못입니다. God doesn't want to judge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He wants to judge the devil.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But if you choose to be with the devil, you'll get the devil's judgment.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가면은 마귀 심판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Now, that's not something that someone in the world can figure out. 그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That takes a revelation of the Holy Spirit to see that.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Now, we are to hunger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And as we hunger for His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the Holy Spirit. 그런 그 의의는 우리가 그 의의를 의에 대해서 굶주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Now, that's the end of the lesson. 그것이 이 강의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지금부터 몇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또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른 사람이면 더 충만히 받아서 강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경 옆으로 제껴놓지 마시고 몇 군데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강의를 했습니다. One is by a verbal prayer. 첫째는 그 말로서 기도함으로써 받고 one is by a physical contact.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닿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각각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The first part we already saw was in Luke 11. Let's turn back there again. 누가복음 11장에 이미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았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complicated이냐? Difficult. 어려운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Now what do you have to do to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Ask him. 예, 구하라는 것입니다. That's all.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탄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또는 큰 소리 외쳐야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외쳐야 될 필요도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채울 필요도 없고요. 울 필요도 없습니다. 또 1년을 또 다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뭐 교회 저 지붕까지 기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또는 뭐 지하실에 문을 꽁꽁 잠그고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인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어렵지 어렵습니까? It's very difficult. 어렵지요? You know how difficult it is here?
여기 얘기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It says it's difficult as when a daddy comes home. 아,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아빠가 지금 집에 왔습니다. And here's one of his children to give. 아,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어떤 그 선물을 줍니다. And the child takes the gift. 그 아이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That's how difficult it is.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Anybody have a child that finds it difficult to take a present? 그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그 뭘 주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If you come home with a bar of chocolate, do any of your children have a problem taking it from you? 가령 뭐 초콜릿 과자를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줄 때 아이가 그냥 어렵게 그 받는 거 그 보신 적 있습니까? Can you imagine if you came home with a bar of chocolate? 여러분 지금 집에 초콜릿 과자를 가지고 집에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10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You say, "Here, son, here's a present for you." 아, 아들아, 여기 가져온 너 주려 가져왔다. And your son throws himself on the floor. 그래서 이 아들 그냥 그 저 마룻바닥에 팍 엎드려져 가지고. And says, "아버지!"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Give me the chocolate. 초콜릿 좀 주세요 이렇게. Oh, oh, give me the chocolate. 초콜릿 그 달라고 아버지 때문에 막 머리를 치면서 아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No, he says thank you. 단지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서 받지 않습니까? That's all you have to do.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단지 구하고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다면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 실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구하고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모임을 끝낼 것입니다. 원하시면 그냥 아무 때나 떠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와서 앞에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손을 얹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Now, why do we do that? 왜 그렇게 합니까? Let me just show you one verse on that.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look, for instance, at Luke 8.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Now a woman having a flow of blood for 12 years would spend all her livelihood on physicians and could not be healed.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 그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came up from behind and touched the border of his garment and immediately her flow of blood stopped.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And Jesus said, "Who touched me?" And when all denied it, Peter and those who with him said, "Master, the multitude throng you and press you, and you say, 'Who touched me?'" 예수께서 알았으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며 미나이다. And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for I perceive power going out of me."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So to receive the Holy Spirit, 여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But there's another way also to get more power. 그리고 또 더한 능력을 받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인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닿는 그런 것입니다. Now, when someone lays hands upon you,
어떤 분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얹을 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때 보면은 그 역사한 것은 그 손을 얹는 그 사람보다는 그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누구의 능력이 여기 나갔습니까? Was it Jesus or the woman? 예수님입니까? 그 여인입니까? Well, obviously it was the woman. 그 여인입니다. Jesus was relatively passive.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막연히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woman came up and drew the faith, drew the power out of him. 그 여인이 와서 그 능력을 이렇게 끌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할 바를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교만해서 뭐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나오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만지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받아들이 원하면 조금 받게 될 것이고 많이 받을 것을 믿고 있으면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울이 자기의 그 손수건에다가 안수해서 보내줌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손수건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받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이라도 접하기를 바라고 누워 있게 됐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을 능력을 받을 것을 믿고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또 여러 경우에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저보다는 그 사람이 더 많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을 저보다 그 능력 그 믿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민. I praise God. Yeah. If I see someone's getting more than I am, I'll lay hands upon them. 제가 어떤 사람에서 기도해 보면은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저에게로부터는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거나 저를 통해서 받거나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옆에 어떤 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보는 사이에 이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충만해서 넘어진 것을 보죠. 그것은 그의 믿음이지 저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So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성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 온 다음에 앞에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be ready to pray.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첫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So, just before we pray to ask God for the Holy Spirit,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간단한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런 얘기 부탁을 아까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 don't think what you're going to believe to receive. I want you to believe to receive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합니다. I was 24 when I received the Lord.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24이었습니다. And the church where I was baptized in. 제가 세례를 받던 그 교회는 they had to believe in putting drops on your head. 머리에 그 물방울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정도로 실제로는 그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 뿌리는 것보다는 물속 완전히 잠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24살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30일 동안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을 준비를 30일 동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제 생에 있던 모든 것들 다 그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세례받으러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유태인으로서 뭐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The minister came up there with this little kind of spoon-looking thing. 이 조그마한 수저로 물을 떠가지고 위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And he came out to put it on my head. 그래가지고 제 머리에 부었는데. And I closed my eyes.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And that moment, someone came up behind me and dumped a big bucket of water on me.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내 뒤에 어떤 사람에서 물을 그냥 한뜩 가져서 잔뜩 퍼얻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뒤로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물은 몇 방울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물을 많이 뒤집었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하느냐 이것이 문제겠습니다. Now I had, as I had gone to the mountains alone for 30 days. You mean? I had gone to the mountains alone for 30 days to get ready for this. 그 산 속에 제가 30일 동안 나가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마름이 간절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그 충만했을 때 그 제 생애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갔을 때 아주 그 생기로 충만해서 그래서 잠자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혀 잠자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 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또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잠자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 한참 뒤에 이제 잠에 빠졌는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 제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제 그런 어떤 감정이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육체적인 감정이 어떤 것이 변화된 것 같아요. 뭔가 그 영적으로 충만해서 제 생리가 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능력과 에너지가 제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제 생활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구해야 될 그런 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또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채우실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에너지로 충만하기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25년, 지금부터 25년 지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이후로 내 생애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Holy Spirit, for filling this place. 이 자리를 충만히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filling each one of us here. 각자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We just invite you, Holy Spirit, to minister to us. 성령님 구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Just do whatever you want to right now. 그리고 성령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So the Holy Spirit begin to touch you.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Be sensitive to Him.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Open your heart to Him. 마음을 열고 Desire His presence. 그리고 성령님 인지하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Just be confident that He's doing something important in your life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Now let's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시고. You pray after me.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Say,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I repent of my sins.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I turn away from everything I've been doing wrong. 지금까지 잘못됐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섭니다. I turn to you, Lord Jesus. 예수님께로 이제 향합니다. I
commit myself to obey you.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기로 작정합니다. I commit myself to do what you tell me to do.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You are my Lord Jesus.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authority. 예수님은 저의 모든 권위자이십니다. And I submit to you. 이제 주님께 복종합니다. Jesus, I believe that you were crucified for me.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you were raised from the dead for me. 그리고 저를 위해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 have forgiven me of my sins.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 have given me eternal life.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And I believe you are coming back soon. 그리고 주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And now,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I'm asking you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In joyful faith, in faith and confidence.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I'm asking you with joy.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I'm asking you with hunger and thirst.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To fill me with your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I'm asking you, Holy Spirit. 성령님 간구합니다. To come into my life. 제 안에 오시옵소서. I open my heart to you, Holy Spirit. 제 마음을 성령님께 열립니다. I invite you, Holy Spirit. 성령님 초청합니다. To come and live in me. 제 안에 오셔서 살으시기를 원합니다. And I ask you, Holy Spirit. 성령님 다시금 구합니다. To fill me with your power.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Put that river on the inside of me. 그 생수의 강이 저희 안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Give me your anointing right now.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Right now, that someone here before you receive this, you need to forgive someone. 여기 앉은 분 중에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If anyone you have someone here and in your life you have not forgiven someone, that will block the flow of the Holy Spirit.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강제로 흐른 것을 막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So right now, if there's anyone in your life you haven't forgiven. 여기 앉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You need to forgive them right now.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You need to turn to God and make a decision and forgive that person. 하나님께로 이제 작정하고 돌아서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you need to do that right now, just take a moment to pray by yourself and forgive anyone that needs you need to forgive. 그런 분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